미역의 효능 5가지, 갑상선 호르몬의 정상적인 생성 맛있게 먹는 방법 레시피. 미역은 음식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해조류로 영양가 높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됩니다. 미역의 효능 5가지 면역력 강화. 미역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갑상선 건강 유지. 미역은 요오드가 풍부하여 갑상선 호르몬의 정상적인 생성을 돕습니다. 빈혈 예방. 미역에는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빈혈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장 건강 개선. 식이섬유가 풍부한 미역은 장 기능을 개선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피부 건강 증진. 미역에 함유된 비타민과 미네랄이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미역의 효과. 미역은 앞서 언급한 효능 외에도 체중 관리, 혈액순환 개선, 그리고 항염 및 항산화 효과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효과는 미역의 다양한 영양소와 생리활성 물질 덕분입니다. 미역 맛있게 먹는 방법. 미역국. 미역국은 가장 전통적인 미역 요리로 소고기나 조개와 함께 끓여 먹습니다. 미역 샐러드. 미역을 불려 찬물에 헹군 후 식초, 설탕, 간장 등으로 양념하여 상큼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미역 무침. 불린 미역을 고추장, 식초, 참기름, 마늘 등과 함께 무쳐 먹으면 매콤하고 고소한 맛이 납니다. 미역 레시피. 전통 미역국. 불린 미역을 잘게 자르고 소고기를 볶은 후 물을 부어 끓입니다. 간은 간장이나 소금으로 맞춥니다. 미역 샐러드. 불린 미역을 찬물에 헹군 후 식초, 설탕, 간장, 참기름으로 양념하여 무쳐 먹습니다. 상큼하고 입맛을 돋우는 요리입니다. 미역 무침. 미역을 불려 물기를 짠 후 고추장, 식초, 참기름, 마늘, 참깨 등과 함께 무쳐 먹습니다. 이 요리는 매콤하고 고소한 맛이 특징입니다. 미역은 그 자체로도 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요리 방법으로 즐길 수 있어 일상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